네 뒤, 네 뒤, 네 뒤, 네 뒤, 네 뒤, 네 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A Little Too Deep Into Sleep 이라는 게임입니다. 아주 약간 깊게 잠듦,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이에요. 지금 그래픽을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도트도트하죠. 뭐야 이거. 아, 저기 Q가 그냥 Q가 아니라 퀘이스의 Q구나. 자, 그러면은 가운데에 있는 메뉴 뭐야 이거? 지금 손 들고 있는 거야? 안대예요? 아니면 뭐 스탠드 같은 건가? 잠을 자봅시다. A little too deep into sleep. 잠에 들면 플래시라이트. 이 키를 눌러서 장착하실 수, 집을 수 있고. 뭐야, 배터리. 배터리? No 배터리. 내가 배터리 제일 싫어해. 진짜 공포게임에서 플래시라이트에 그 배터리 제한 거는 거 진짜 제일 싫어. 꼼꼼히 못 살펴보잖아. 이건 뭐야? 나무판장. 에? 이 사이에 뭐가 있는데? 열쇠가 있네요? 아, 근데 도트 그래픽이어도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고, 불 안 켜져요. 되게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희끄무리한 편인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요. 불빛도 밝지도 않은 게 무슨. 야! 아니, 문 연! 뭐야, 뭐야. 자, 다시. 배터리를 얻고 플래시라이트를 얻고 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 꿈인가요? 오! 이번엔 다른 복도예요. 훨씬 기네요. 어! 니 뒤! 니 뒤! 니 뒤! 니 뒤! 니 뒤! 니 뒤! 디디디디. 절대 뒤 안 보죠? 뭐야? 끝났어? 오마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이렇게 짧다고? 잠깐만, 다시 켜봐.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아, 내가 너무 빨리 갔나봐. 어? Don't fall asleep? 뭐야? 왜 다시 시작하니까 내용이 바뀌어 있어? 글쎄 없고. 헬로. 내용은 같은 거 같은데. 탁자가 약간 옮겨진 것 같지 않아요? 자, 뒤를 보면서 갑시다. 오 shit! The hell you motherfucker gentleman! 어이 개빨리 오네. 와, 아니 난 behind you라고 떠서, 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길래 내 뒤에 있나보다 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막 확 튀어나오네. 이때 뒤를 돌아보면? 어? 이게 어디야?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목적지에 다다르면은 여기 벽이 다시 생기면서 저 그 따라오던 친구가 사라지나봐요. 아, 여기 있네, 그 친구가. 아, 그래서 올라가면서 쟤한테 걸리고 게임 오버가 되는. 이게
그렇구나. 그래, 데모잖아, 그지?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고, 사람이. A little too deep into sleep 이란 게임이었어요. 정말, 모르겠다. 헤?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 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